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를 집행하지 못해 교부세 페널티를 걱정했던 강릉시와 삼척시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KTX 강릉선의 동해역 연장 개통이 차일 피해 미뤄지고 있습니다. 감추사 인근 6교 설치 비용 분담이 관건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군마다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